오케이. 자, 아마 잘 될 거예요 이제. 이제 잘 될 겁니다. 뭐야, 뭐 눌러야 되는 거지? 오프닝만 들어도 싸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파이널 판타지 7이고요 제가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와, 네, 처음에 지금 BGM만 들었는데 약간, 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향기가 나네요. 약간 BGM만 들었을 때는, 네, 똥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네, 플레이를 일단은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그나 깔았다 닫겠죠. 에? 아, 다시 녹화하려고요. 다시 녹화하려고. 좋아, 가봅시다. 아까 거는 샘송에서, 네, 샘송에서 해준 거고, 이거는, 네, 다른 사람들이 번역해준 거고, 네. 샘송에서 직접, 그 뭐냐. 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능금능금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금이라서 쿠키 안 드리겠습니다. 아, 네, 능금님,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고전 게임 내성 있으면은 재밌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처음 해봅니다. 일단, 근데, 네, 그래픽은, 네, 97년도라 그런지. 97년도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건가? 마그나카르타는 닫겠어요. 마그나카르타 PC판하고 4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마그나카르타는, 네,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97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의문이네. 97년도면 그때는, 네, 제가 7살 때였죠. 이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건 아마. 뮤직 사운드 배터 나우. 오케이.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근데 이거 봐봐요. 피스챔프 8월호 창간 3주년 맞이 특별 핸드북이래요. 껍지티하고 용의 기사 그레이스톤 사가 여기 있죠. 간다 신입, 나이 따라와. 아, 나 몇 년 전에 이거 초반 5분쯤 하다가 접었었는데. 오케이, 레고. 야, 포션 얻어야 돼, 포션. 포션 얻어, 진짜. 포션? 있고.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네, 개선된 것 같아요. EBS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후노야로 왜 처음부터 다시 하냐? 구기야 될 거 잘 안 되냐?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네.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쓰러진 사람 아리랑 쥐. 오케이, 레벨업. 자, 여기서 일단 설정에서, 와, 이거 훨씬 더 깔끔한데? 훨씬 더 깔끔해요. 네, 훨씬 더 깔끔해. 웨이트를 해놓고
던트 스피드 패스트, 던트 메시지 패스트, 필드 메시지 패스트. 오케이, 땡큐. 3달러. 자, 가자. 너도 뭐 죽을 거 있니? 티브가 낫다고요? 네, 한국인은 빨리빨리죠. 역시 소유자로군. 근데 말이야, 반신라 그루 아발란치의 소유자가 참가하더니 정말 놀라운데. 진짜 그 이야기 진짜였어? 소유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적이잖아. 어째서 그 소유자가 우리들 아발란치에 협력하는 거야? 지린적하지마 제시, 전직 소유자라는 거야. 지금 더 이상 신라의 밑이 아닌 우리들의 동료라는 거지. 아직 이름도 못 들었군. 알려주지 않겠어? 자, 여기 이름을 제대로 못 바꾸네요. 네, 이름을 제대로 못 바꾸네요. 이거는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못 바꿔요 이거는 보니까. 클라우드다. 일단 클라우드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애들 바꿔줍시다. 바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들이 이름에 흥미 없어. 어차피 이 일 끝나면 작별이니까.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냐. 너희들 몰려다니면서 행동하지 말라고 했잖아. 타겟은 1번 마항로다. 마항로 다리 앞에서 집합이라고. 굴다리 밑으로 모이라는 얘기죠? 네. 전직 소유죠. 신뢰가 안 가는구만. 난 널 안 믿어. 자, 바레트. 바레트는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름 지어줍시다. 자, 유고. 헛가면으로 할까? 뭐야, 이거 메로 나오는데? 어?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오네. 석기? 석기? 마석기? 쪼석기? 쪼조 갈까요? 쪼조? 쪼조! 와! 쪼조! 쪼조! 좋아, 쪼조. 네, 마모 가자고요? 마모가 없네요. 네, 쪼조로 갑시다. 쪼조. 쪼조 좋다. 쪼조. 쪼조로 가겠습니다. 쪼조. 네, 표동천이 안녕하세요. 쪼조다. 제 분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서 방향키를 누르면 달릴 수 있으니 늦지 말고 따라 붙으라고. 이미 늦었습니다. 네, 다른 애 또 이름 지을 때 또 네,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이렇게 달려주고요. 뭐 얘 빨리 달려가야지. 다시 가. 쟤네들은 몬스터 안 만나는데 나는 몬스터 만나네. 그래요? 셀렉트 누르면 입구 표시해준다고요? 죽여버리고요 그냥. 오늘 저녁은 보신탕이다. 클라우드 때문에 네, 저렇게 큰 대검을 갖다가 들고 다니는 게 유행했나요? 아니겠지? 잠깐만, 자동이 있어요 이거? 자동 설정 있나요? 이거 자동? 이거 자동이에요? 이게? 이게 자동이에요? 이거 자동이죠? 그래요? 클라우드가 알바팀을 클라우드 서비스냐고요? 베르세르크 영향 받아가지고 클라우드가 대검 들고 다니는거라고? 뭐야, 미스가 났는데? 죽여버렸어.
이봐! 너 망루는 처음이 아니지? 뭐 그런 셈이지. 써이죠. 신라 컴퍼니의 사람이었으니. 이 별은 망 에너지로 가득 차있어.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써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아자, 아무도 그 에너지의 본질을 몰라. 넌 알고 있나? 망은 이 별에 흐르는 비야. 그걸 신라라 회사가 팍팍 뽑아 올리고 있지. 이런 요상한 기계로 말이야. 연설은 됐어. 싸드레지. 끝! 좋아! 여기서부터는 나 함께 움직여줘야겠어! 가자! 와, 뭐야, 합체해버렸어. 나 빅스가 이곳에 코드 해제 암호를 손에 넣었어. 코드 해제! 삐빅! 열렸습니다. 코드 해제! 오. 와. 적응이 안 된다. 게임에 적응이 안 된다. 와. 이런 그래픽이었다고? 저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약간 이런 그래픽으로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이런 그래픽으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어. 아, 아닌가 보네? 네. 자, 저기 있는 버튼을 눌러줘. 이거 눌러야 되는데. 스위치 오. 맨날 구닥다리 페미컴 파판만 하다가 최신 파판 하니까 적응을 못한다고요? 망루 때문에 이 별의 생명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지. 안 됐지만 흥미없는걸. 별이 죽어버린다고! 어? 클라우드 형씨! 내가 생각하는 건 얼른 일을 마치고 싶은 것뿐이야. 일 마치고 한 다음에 맥주 한 잔이나 하자고. 오, 맛있겠는데? 빨리 먹으러 가야겠군. 일을 끝내자. 자, 빨리 갑시다. 어, 잠깐만. 야, 내렸는데, 잠깐만. 어, 같이 가. 야, 잠깐만. 다시 내려가. 뭐 하는 거야, 클라우드.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그렇지. 아,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 빨리 가자. 야, 뭐, 여기 있는 놈들이야, 뭐, 네, 아직은 초반이니까. 대충 때려 죽겠죠? 와, 뭐야. 이거 유아게임 맞냐고요? 아니요. 어, 이 음악 나오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래야 파판이지. 와! 점프 모션도 있네? 사다리 앞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그러면 사다리를 붙잡을 수 있어. 그엔 방향키에 상하로 오르내리는 거야. 알겠지? 오, 와우. 오호. 어, 뭐야. 아, 이렇게? 자, 내려갑시다. 어, 뭐야, 이거는? 포션을 손에 넣었다. 사다리 앞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어, 그래, 알았어. 똑같은 말 하네. 아니, 꼭 저렇게 점프해서 사다리를 타야 돼? 아니, 사다리를 호! 이러고 타야 돼요, 꼭? 어, 이 친구 겉멋이 오지게 들었네.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 실제로 저렇게 점프해서 내려갈 수 있나요? 어, 저렇게 내려가는 거 가능하겠죠? 네, 클라우드도 가능한데 마모가 가능할 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네, 가능하죠. 어, 쟤 좀 큰데?
아 야방 아니야 아니야. 왜 좀 센데? 아이고 실시간 전투여가지고 네 제가 뭐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그냥 공격 눌러야 돼. 나 이런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빨리빨리 안 누르면 적이 먼저 공격하잖아요. 이런 시스템 좀 거시기 한데 일단은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 저 밑에 뭐 있는데? 여기 잘 만나 그러네. 뭐야 백어택 당한 거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에서 웨이트로 바꾸라고. 이게 좀 더 빠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더 빠르니까 이걸로 합시다. 일단 초반에는 뭐 네, 죽을 일 없으니까 보스전 앞에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보스전쯤에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세이브 포인트 메뉴를 열어서 세이브를 선택하면 게임 상태 저장 가능합니다. 세이브가 여기서 왔네? 아, 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여기로 와야 되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피해복 하는 데는 없어요? 피해복 하는 데. 마법이나 아이템으로 회복해야 돼요? 오, 뭐야? 뭐지? 갑자기 필살기 같은 거 쓰는데 난 저런 거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크리가 터진 건가, 저게? 크리와 같이 누르면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좀 바꿔놔야겠다. 뭐냐. 설정을 살짝 바꿔놔야 될 거야. 그래야지, 네, 어떻게 할지 좀. 아, 리미트가 닫히면 필살기가 나간다고? 알겠습니다. 회복 마테리아를 손에 넣었다. 여기만 터뜨려버리면 그저 단순한 고철 덩어리지. 클라우드 형씨, 이 폭탄을 설치해줘. 땡신이 하는 게 좋지 않? 난 감시를 할 거야. 내 녀석이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말이지. 마음대로 해. 내가 하지. 눈을 떠라! 여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야. 에? 응? 왜 그래? 클라우드 역시 빨리 하라고! 아, 미안. 뭐야? 방금 전에 뭐죠? 용. 어! 손이 미끄러졌네.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뭐야, 보스야? 아, 네, 활기찬 기사님 안녕하세요. 디용. 야, 나 회복도 안 했는데? 죽여버려. 나 회복도 안 했다고요! 일단, 네, 잡아줍시다. 마법이 강하다고요? 아, 기다려봐. 썬더. 더 블리자드. 리미트. 헤비샷 한번 써줍시다. 오, 마법이 강하네. 간다! 헤비샷! 근데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썬더 써주고, 얘는 네, 전투
그거네요. 전투밖에 없네. 초반에 마법이 강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와, 썬더 세다. 썬더가 잘 들어가네요. 얘가 생긴 게 기계여가지고 그런지 썬더가 잘 들어가네. 와하! 미쳤나? 마그나 카르타보다 훨씬 낫다고요? 전투는 내 마그나 카르타보다 나은 것 같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테일 레이저? 와하! 꼬리 들고 있을 때 때리면 안 된다는 건가? 오, 와우. 어떻게 해야 되지? 꼬리 내렸다. 꼬리 내린 것 같은데? 네. 꼬리 내린 것 같아요. 빵! 가지고. 미쳤나? 죽인 것 같은데요? 어설트 건을 얻었대요. 자, 탈출이다. 폭발 10분 전. 야, 잠깐만. 10분 안에 나가야 돼? 저기요?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세이브하고. 갓다리 갓다리 반복. 옛날 게임의 문제점 중 하나죠. 자, 세이브 해주고. 이거 탈출 못하면 게임 오버죠?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내 이름 바레트예요. 저 친구는 안 도망가나? 저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친구 안 도망가? 뭐 하는 거야? 피가 106밖에 안 나와. 어, 싸울 때도 시간 가네? 아, 이게 뭐야? 야, 싸울 때도 시간이 간다고? 일단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이거 누르고요. 게임하시네요. 네. 파이널 판타지 7 하고 있습니다. 제시가 아직 올라오지 못했어. 야, 제시 데리고 와야 돼, 설마?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지지? 데리고 왔어야 된다고요?
버리자. 네. 이럴 땐 버려야 되죠. 네. 여러분들 임무 중에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법. 어쩔 수 없죠. 네. 버립시다. 꼬리를 손에 넣었대요. 어, 제시가 안 올라와서 뭐 어쩌라고. 도망가야지. 우리 못 도망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걱정 마, 드래곤볼로 살려줄게. 오케이. 네, 그래. 네, 제시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아까 전에 귀찮아가지고 말 안 걸었는데 말 걸어야 되나 보네. 알아서 오겠지 했는데 네, 알아서 안 오네요. 멍청한 녀석. 네, 가서 구해주세요. 감히 이 몸을 움직이게 하다니. 왜 빼고튀기야? 잡았죠? 아, 진월당 어린이 안녕하세요. 일단 아이템에서 포션 하나씩 먹어줍시다. 어사이트 건 이거를 갖다가 준비. 어, 4분 남았어. 어떡해. 얘들 4분 남았어요. 이 멍청한 녀석들. 이게 뭔 꼴이야. 야, 괜찮은 건가? 이런 다리가 껴버렸어! 빨리! 고마워! 야, 지 혼자 빨스러 하는 거 보소? 야, 같이 가! 어이, 멍청한 놈. 다리가 꼈다고 저러고 있어. 야, 신발을 벗으면 되잖아! 어, 진짜, 답답한 녀석아. 아, 우리 지나갈 때 말을 걸던지. 저, 잠깐만! 다리가 꼈어! 이렇게 얘기라도 했으면 내가 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왔죠? 아, 나이키 신발이어가지고. 아, 나이키 신발이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사람이 4명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트롤이죠? 야, 참. 일단 빨리, 네, 도망갑시다. 2분 남았어. 2분 빨리 가야지. 여기서 설마 게임오버 당하진 않겠지? 그죠? 설마 여기서 게임오버 당하진 않겠지? 야, 눌러 빨리. 그렇죠. 야, 빨리 문 열어 이 자식아. 코드 이제 그런거 말할 시간에 문 열라고. 어, 야, 미리 문을 다 열어놨어야지. 답답하네. 내가 말해야지 문을 열어? 이런 놈들하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자, 초조해하지 마. 아니, 뭘 초조해하지 마야. 빨리. 네. 나왔나? 어, 탈출한 것 같은데요?
뭐야 왜 또 넘어졌어. 와 그래픽 보소. 아 네 살라딘님 안녕하세요. 와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 살라딘님 이제 네 참모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널 판타지 7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네 또 네 매니저 직위 드리겠습니다. 별의 생명 조금 늘었으려나? 그럴 겁니다. 됐어 물러나줘. 뭐야 와우 야 구르는 떼굴떼굴 구르는 거 보소. 베인인 줄 알았네. 자 모두 흩어진다. 합류 지점은 8번가의 역. 각자 단독 행동 열차에 뛰어드는 거다. 11번가가 아니라고 알겠지? 어이 마테. 돈 얘기라면 무사히 아지트에 돌아간 후에다. 귀여워. 야 알았어. 야 나도 같이 가. 얘들아 나도 같이 가. 오케이 이쪽으로 갑시다. 네 공략지 보면서 알려주세요. 제가 공략지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이거 보면서 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기 무슨 일이 난 거야? 도망가는 게 좋아. 그런 거야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게. 오 이제 따라가 보자. 뭐야 없어졌어. 이거 마을이 붕괴된 거예요? 얘네가 테러한 거야? 얘네들 나쁜 놈 아니에요? 주인공 일행 이거 악당 아니야? 약간 로켓단 같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아 빈민가예요? 벽에 뭔가 써있는데 보자. 신라에게 속지 마라. 마왕 에너지는 영원하지 않다. 마왕은 별의 생명 언젠가는 반응나고 난다. 별의 구세주 아발란치. 여기 뭐가 있네. 포션을 손에 넣었다. 아이 거기 있나? 신라병인가? 서라! 붙는다. 죽여버려 그냥. 뭐야 갑자기 싸우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접해. 내 앞에 가로막는 자는 모두 다 부술 뿐이다. 클라우드 강하다. 죽여버렸죠? 바로 치면 엄브렐러예요? 도망가. 붙어. 근데 죽이면은 경험치 올라가지 않아요? 뭐야 흑공이야? 흑공도 있어? 이거 백어택 당하면은 피가 더 많이 나나 보네? 근데 클라우드는 왜 검을 써요? 여기 총도 있는데 왜 굳이 검을 쓰지? 간지 나서? 거지라! 스카마이로! 고코마데다. 미안하지만 난 너희들을 상대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우자케타마니요 스카마이로! 후후! 와 도망가버리네 그냥. 아! 니겠다고! 도망가버렸어요. 총알보다 저런 거 휘두르는 게 더 파괴력이 높다고요? 그래요? 클라우드 씨 오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당해버린 걸까? 야래. 크!
그 녀석은 돈도 안 받고 사라질 놈이 아니야. 클라우드. 뭐지? 뭔가 천장에서 똥 냄새가 나는데. 저기 클라우드 말이야, 마지막까지 우리들 아발란치를 위해 싸워줄까? 내가 어떻게 알아? 에이, 쟤, 너희들이 좀 더 믿음직했다면 그딴 녀석 고용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렇군요. 아, 조지씨, 우리들의 보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지? 뭐야? 에이! 클라우드!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군. 어이, 지각쟁이! 꽤나 화려한 등장인데! 그렇지도 않아, 보통이지. 쳇! 걱정이나 시키고, 정말 제멋대로인 녀석이군! 뭐, 걱정해준 건가? 난 하지만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쳇! 지각한 만큼 보수가 줄어들 줄 알아! 에이, 어이, 너희들! 장소를 바꾼다! 따라와! 와, 저렇게 꼭 점프해서 가야 돼? 아, 클라우드씨, 수고하셨습니다. 클라우드, 다음 작전도 힘내자고. 위험하니까 닫아놔야지. 어머, 클라우드, 얼굴이 새까맣네. 뭐야, 얘 여자예요?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 대시 여자예요? 저기 마을로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아, 여자구나. 여자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래. 다리 낄만 하네. 네. 괜찮아요, 네.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하지만 두 번은 봐주지 않는다. 네. 와. 미드갈 8번역 가, 8번가역 발 막차. 도착역은 7번가 열차 무덤역. 도착 예정 시간은 미드갈 7호 0시 23분. 뭐야, 깜짝 놀랐는데? 얘네들? 왜 다 도망가냐? 이래서 막차는 질린다니까. 야레야레 다세. 어린애가 아니니까 얌전히 있으라고. 아발란치에서 이름을 알려서 나도 언젠간. 열차가 아직 보안 모드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아마 내일은 이러지 않겠지만 말이야. 부탁드립니다. 다른 승객에게는 배가 되오니. 아,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아, 이쪽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네, 다 벗겨진 아저씨한테 한번 말 걸어봅시다.